아동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 아동의 참여권이라고 하는데요. 장애 아동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 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참여권.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표현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나아가 아동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가 장애 유무나 인지능력에 상관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장애 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3 아동권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장애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경험을 누릴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장애 아동에 대한 취약한 현실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발달장애인은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났고 주된 의사결정 주체는 대부분 보호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아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그칠 뿐 장애아동의 사회 참여와 관련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해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장애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고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장애아동의 사회 통합을 위한 참여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과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아동 참여권. 장애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